예, 여러분 광고 보시고 다시 저희 3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본부장님 저희 앞에 계신 소장님이 네. 그 블랙핑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블랙핑크 아십니까? 블랙핑크요? 네. 블랙핑크가 뭡니까? 아닙니다, 소장님. 아니. 미국 주식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예, 예. 저희는 핑크리니까. 아, 네, 네. 진짜 알려주세요. 뭐 어떤 얘기였죠? 아, 새로 나온 기업입니다, 소장님. 예. 아니, 농담이고요. 연예인.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가수. 유명합니까? 유명합니다. 유명하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 정말 유명합니다. 아, 블랙핑크를 정말 유명합니다. 예, 예. 제가 HOT 같은 거 다 아는데, 그게 요즘 최근 기업이 아닌가. HOT요?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뭐.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좀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예. 못 보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혹시 참 슈카님, 백신 맞았습니까? 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입니까? 예, 예. 저도 오늘 다음 주였는데 오늘 갑자기 잔여 백신이 오는 바람에 오. 저희 빠른 손놀림 눌러서 오늘 맞고 왔거든요. 그것도 보고 딱 아니요 그냥 우연하게 네네. 딱 스마트폰을 보고 딱 뜨더라고요. 오. 바로 눌러갖고 예, 맞고 왔는데 이게 맞으니까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유증 있죠.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 뿌듯한 그런 감정이 앞섭니다. 어떤 거 맞으셨습니까? 화이자. 화이자. 네, 화이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가? 일하면도 주식회사 화이자의 그 항원을 뭐 가진 사람이야 이게 자부심이야 그러던데 네, 네.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271회인데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블룸버그발 기사인데요. 블룸버그 예상한 다음 S&P 500 편입 종목은 이번에 매치그룹이 편입이 되거든요. 예,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데이팅 앱. 예, 예. 우리가 한국으로 보게 되면 여보야 같은 거. 여보야요? 한국에 앱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야? 성원 해주는 어떤 이렇게 뭔가 앱. 아, 그 대표가 여보야였습니까? 이름이 되게 그 정겹네요. 여보야 아니면 한국으로 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국에 맺어주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안다르? 아자르? 안다르? 그 예, 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렇죠. 그 몇조 주고 판 거 있습니다. 예, 그 하이퍼 네트워크 예, 예, 그거 그런 거. 근데 어쨌거나 그게 이번에 편입이 됐고요. 근데 블룸버그 예상했던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네. 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진짜 따로 모셔갖고 거하게 밥을 쏘겠습니다. 딱 이름을 받은 다음에 주소를 알아내고. 이거는 맞추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듣지도 못했던 기억일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강세론자가 있는데 톰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예, 예. 시장의 하락을 전망했는데 언제쯤에 주가가 빠지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알리바바 소식이 먼저 나왔는데 알리바바에 성폭행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직원. 검찰이 이번에 이 알리바바 직원에 대한 사건을 기각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사건을 기각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지 이유는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 검찰인 거죠? 아니, 중국 당국 중국 검찰인 건가요? 중국 검찰이 알리바바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면서 기각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네. 해당 직원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갖고 이제 뭐 다 되놓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약간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봤더니 알리바바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그 대응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해당 직원 전원을 해고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 결론은 약간 기각. 사건이 예, 기각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중국이다 보니까 뭐 예.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시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 한 번도 그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이게 뭔가 예. 부풀려진 거였나? 아니면 아, 그럴 수도 그 있겠네요. 고발하신 분이 뭔가 이렇게 좀 부풀려갖고 뭔가 거짓을 얘기했던 이런 거였나 생각했더니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위에 그 아버지나 지인 쪽에 상당히 고위 공직자가 있다 그러면 기각될 수 있죠. 중국이다 예, 보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기각이 돼서 예, 그래서 다행이죠. 예, 알리바바 예. 조금 더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아니어도 알리바바는 제가 쭉 얘기하지만 사실 중국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주가 올라올 때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알리바바가 고점 대비 46%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한 뭐 이거보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슈카님이었나요? 같이 방송할 때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등이 알리바바였습니다.
미국 기관. 예. 미국 기관. 그러니까 수급도 아니 안정화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조금만 어떤 모멘트에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유종목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매치그룹 어제 얘기했습니다. 매치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뭐 얘기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어떤 팬팔 같은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이게 봤더니 그 가입자당 $15.46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만큼 이제 돈을 내는 거죠. 네네. 회비 내고 하시면서 요 15.46 곱하기 1,500만 명 곱하면 대충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진 매출을 보여주는 기업인데 이번에 9월 20일자로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가 15달러가 올라가 15%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가까스로 약간 밑에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만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매치. 의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매치그룹 같은 것들을 같은 기업을 S500에 편입한다? 약간 좀 의아합니다만 어쨌거나 데이팅 앱이 최초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펜팔 아니었습니까? 펜팔이었죠. 그 외국에 펜팔. 그 이름 보고 펜팔 보내고 펜팔 막 영어로 보냈죠. 쓰고 막 그랬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쓰고 이쁜 편지에 적거나 아니면 계속 보내거나 이렇게 했던 추억이 있었죠. 예, 이제는 온라인 저런 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는 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희 또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사람들 통해서 아름아름 소개팅하거나 아름아름 미팅하는 거였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더 어려워지고 이제 양해 차지 않으니까 저런 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남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데이팅 앱이요 상당히 그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원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원가가 개념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량의 어떤 회원만 확보하고 있으면 알아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일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뭐 법물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하는 장사의 그 포인트 봤더니 주로 여성 회원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남성을 자연스럽게 확보시켜갖고 거기서 뭔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 그 결혼 정보 업체 뭐 듀오 선우 그런데도 듀오 맞아 듀오 듀오가 네. 굉장히 뭐 결혼의 듀오 이런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결혼의 듀오. 예예예. 예, 예. 광고 멘트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런 쪽의 사업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원가 들어가지 않고 돈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니까요. 네? 좋아하다니요. 아니, 본부장님. 이 기업 이런 기업을 아직 저 가입도 못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나중에 한번 같이. 억울합니다. 아, 같이요. 소장님도 같이라면 또. 예, 그렇게 예.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본론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치그룹을 홍보하면서 블룸버그가 다음 S&P 500의 편입 종목에서 보도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은 블룸버그발 기사니까 예. 블룸버그발 기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틀린 것 같다 얘기할 수 소용이 없고요. 순전히 블룸버그 기사니까 만약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여기다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 걸로 보이니까요. 자, 얘기했던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치그룹 또 한 가지는 큐리그 닥터페퍼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혹시 닥터페퍼 좋아하십니까? 음료수? 음료수 만드는 기업입니까? 예, 그 기업입니다. 그 시원하면서 약간 청량음료 그 비슷한. 청량음료 비슷한. 예, 예, 아주 좋아하죠. 예, 콜라 만든 기업이고요. 아, 콜라 맛이라는 또 한 가지 기업이 뭐냐면 이펨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펨. 제가 예전 예. 우리 장엔젤스 픽 이펨, 예, 이펨 S&P 500까지 가는 겁니까 예. 드디어 이번에 이런 종목을 거론하면서 네. 이미 자격 갖춘 기업이다 호평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번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찬 멘트를 알려주면서 매월 운영에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준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길을 편입시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매월 열립니다. 아니 그 기준을 공개를 안 하고 저걸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이익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떤 뭐 시가총액 거래량 얘기하고 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들. 그런데 그런 기업 쭉 올라와도 그중에 하나를 딱 꼽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꼽을 때 뭔가 이 기업을 더 꼽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항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예, 좀 그렇죠. 들어간다 약간의 이거죠. 정량 예. 정성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 정성적인 포인트는 아무도 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S&P 500 정식 종목 중에서 약 50개 기업이 기준 미달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하나 빼고 들어오는 거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펨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닙니다만 블룸버그 기사를 신다 그러면 언젠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하시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큐리그 닥터페퍼도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닥터페퍼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닥터페퍼를 드셔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먹었던 것들이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그런 큰 거 에너지 음료 먹으면 정신 번쩍 나는 거 아니면 뭐 그거 뭐였죠? 호주에서 만든 그 또
음료 하나도 있는데. 몬스터 말고. 몬스터 배버리지 말고. 뭐 있는 거 같은데. 하식스 말고. 어, 뭐 비슷한 거. 네, 그런 게 있는데. 레드불? 레드불. 아, 레드불 라이크 별초죠. 그런 걸 주로 먹어봤죠. 예, 예. 근데 닥터페퍼는 안 먹어봤거든요.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PC방에 한창 살 때 있었는데요. 네. 본부장님 저와 같이 PC방 한번 가시면 닥터페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먹고 있어요. 그게 에너지 음료 아닙니까 혹시? 에너지 음료는 아닌데 네. 양이 많았어요. 통이 이렇게 그렇습니까? 꽉이 이만해갖고 네. 캔이 이만해갖고 네. 포도맛 뭐 사과맛 뭐 이래갖고 콜라에 너무 지겨우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많이 팔린대요 닥터페퍼가. 맛있습니다. 되게, 예, 되게 많이 팔린대요. 맛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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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저희 이 편의점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PC방에서 먹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이팸 역시 한번 한 방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팸에 대해서 따로 이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운용 자산 회사가 있는데요. 배론 펀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이 보통 5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용 자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팸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매년 20% 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런 식의 멘트였죠.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가져가겠다. 난 이 주식 한 주도 안 팔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다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인가요? 역사상 최고치를 매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엔젤스픽 이팸. 네. 이팸 좋은 주식이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팸이 엑센추어가 가능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엑센추어가 큰 형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통 컨설팅 업체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엑센추어, 하나 이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닥터페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요. 꾸준히 마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저는 안 먹었습니다. 똑같은 거 파는데도 저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좋게 나오네요.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겠지만 다음 시간 한번 사놓고 한번 맛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아니, 비싸지 않으면. 예, 예. 네. 저희는 물주님, 주님이셔서 이걸 치울 수는 없고요. 아, 그건 칭떡. 네, 칭떡 치울 수 없고. 네, 치울 수 예. 없죠. 그 다음 이팸은요. 이팸은 더한데요. 이팸은 이 각도가 말이죠. 너무 예리합니다. 네.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에 100달러였거든요. 3년 만에 600달러. 아, 라고 말할 때 살 걸. 6배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고 이미 한 8년 만에 1000배를 기록한 기업이니까 그 뒤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팸은 이제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왜냐하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예.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분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P 500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나가서 뭐 바이백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넘치죠. 이제 시작할 게 많겠죠. 배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이건 이제 이팸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또 얘기하자마자 또 이팸 막 10억 지르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한 상태에서는 가져갈 종목이니까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애플이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스포티파이가 이 기사를 접하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그 구글의 갑질 방지법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 통과 최초 되는 바람에 뭐 에픽게임즈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 예, 네. 이렇게 명예 한국인 네. 선언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군대 가셔야 되는데 군대 한 네. 나이가 아마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기사가 난 상당히 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외부 연결 통해서 외부 쪽에 그러니까 그 앱이 아니고 외부 쪽에 링크를 타고 나가서 바깥쪽에서 결제하고 들어오면 이내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걸 공표하면서 실제 스포티파이가 지금 가장 수혜를 본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스포티파이가 만약에 30% 이내 결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올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프리미엄 가입자가 9.99달러를 결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애플 스토어에 내는 돈이 3달러거든요. 그럼 얼마가 났습니까? 6.99 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3달러가 없어진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팟캐스트 쪽도 보게 되면 원래 5달러였는데 1.5달러가 빠지면서 3.5달러밖에 안 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고스란히 5달러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스포티파이가 매출이 굉장히 급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스포티파이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애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상생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애플에 대해서 이내 결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깡패다 너무한 거 아니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애플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그 판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비용을 과금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링크를 타고 나가서 결제하고 들어오면
이런 결제수를 안 받는 것도 상당히 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겠네요. 악재죠. 악재인데 애플이 뭐 30% 못 받는다고 당장에 뭐 기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실적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한 가지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비자가 들어왔는데 뭔가 링크를 누르고 타고 나가서 결제하고 들어오면 어떤 이 스포티파이 상당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건데 과연 소비자가 여기서 그냥 결제하면 되는데 그 스포티파이라는 기업의 매출을 위해서 나가서 결제하고 들어올까요? 좀 깎아줘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뭐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베네핏을 주지 않으면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줘야겠죠. 근데 예. 아직까지 오늘 기사에 보게 되면 스포티파이가 당장 뭘 주겠다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이 기업이 원하시는 기업인지 알겠죠. 음원 기업인데 네. 한국의 멜론 같은 기업이죠. 뭐가 주겠다는 내용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뭔가 그 외부에서 뭔가 차를 고치고 나서 정비 공장 사장님 이러지 않습니까? 현금이면 5만 원인데 카드 결제하려면 5만 5천 원이다. 5천 원 싸기 때문에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지 없거든요 거의. 그냥 네. 카드 결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결제 방식이 단순히 뭔가 준다 아니면 뭔가 주기 때문에 구태 어렵게 다시 밖에 나가서 결제하고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편하게 결제하겠죠.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뭘 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선물을 주지 않으면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스포티파이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나올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톱니 제가 보기에 시장의 강세론주 중 한 명인데요. 이분은 항상 시장이 좋게 봅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 기억이 이분은 목표가가 뭐 몇십만 달러를 기억하거든요. 예. 좋게 보는 분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5억 말씀하신 분 아닌가요? 5만 달러인데 네네. 50만 달러요? 네네. 그렇던 기억 그러네요. 비트코인 몇 억 간다라고 예. 몇 억 간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게 보는 분인데 이번은 오히려 9월 통계상 가장 안 좋은 달에 불구하고 S&P 500 이번 달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요. 4,65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굉장히 센 거죠. 4,550이니까 지금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10월에는 시장이 좋게 올라가는 그런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10%가 빠진다고 경고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지만 이분의 얘기하는 경고는 뭐냐면 10월 달에 통화 정책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장이 빠질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질 걸 경고했는데요. 이분이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경고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처음이 아닌가. 항상 긍정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좋게 얘기하고 올라간다 얘기하고 예. 작년에 팬데믹 나오자마자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곧 끝날 거고 주가 반등할 것이다. 강하게 멘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10월 달에 10% 빠진다는 건 처음 경고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10% 언젠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10월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조금 과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달이죠. 네. 왜 그러죠? 그렇게 시장이라는 게 기간을 예상하는 네, 경우에 네, 네. 맞는 경우가 근데 제가 이건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네네. 이번 달에 올라가면 8개월 연속 월간 기준 상승입니다. 네네. 8개월 연속은 거의 기록이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올라가고 나서 다음 달은 무조건 빠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쉬고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원래 FOMC 미팅이 없지 않습니까? 11월에 있는데 아마 10월에 가게 되면 다음 달이면 테이퍼링이 반드시 언급이 나올 것 같다. 한 달 쉬었으니까. 예, 쉬었으니까. 예.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뭔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장이 상당히 필요한 것도 그렇고 또 역시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 업종으로는 에너지 소재 업종을 가져가 보자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너지 소재는 거의 없거든요. 대한민국 그렇죠. 투자분들이 예, 소재 맞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거의 없는 건데 이걸 추천했고 또 한 가지 종목으로는 팡 종목 추천하면서 다시 한번 테크 쪽 위주의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었지만 보통 상승을 잘 맞췄는데요. 워낙 하락에 좀 둔감한 분이기 때문에 10월 달 10%는 전 틀릴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진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크니컬 분석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200일 이평선과의 거리가 이격도가 69.85%입니다. 언제 벌어졌어요? 보통 이격도가 이렇게 올라가 벌어지면 다물어지지 않습니까?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보통은
40% 중반이면 주가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바람에 조금 더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에 테크니컬 분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좀 벌어 좀 내려오겠죠. 약간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일 거로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게 그 본부장님 지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따라오면서 저게 그렇죠. 다가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옆으로 기를 확률이 더 크겠죠. 기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약간 다물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익도가 좁혀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사 끝이네요. 네, 보시고 기사 끝났습니까? 예. 저희가 시간이 아니 잠깐 짧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습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30분 예, 남았습니다. 예. 본부장님. 자 시간이 나오는 30분 남았다고요? 예, 30분도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京东.com 기사가 나왔는데요. CEO가 사임을 합니다 이번에. 근데 새로운 CEO가 뽑힌 건데요. 보통 CEO가 사임하고 새로운 CEO가 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전임 CEO가 못한 회사가 보통 올라갑니다. 그렇죠. 주가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전임 CEO에 대한 팬심이 딱 나와주는 거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잉이 약간 안 좋은 기사인데요. 보잉이 아십니까 기사는? 아 보잉이. 네. 항상 마음속에 사고 싶다라는 이 느낌이 넘치는 기업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은 좀 안 좋은데 세계에서 사시면 예, 되죠. 비행기 만드는 기업 두 네. 개밖에 없고 예. 에어버스랑 예, 이제 예, 델타 좀 예, 변이 좀 끝나면은 예, 예. 비행기 그래도 다 타지 않을까?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칠산스 맥스 기종에 대한 완벽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라이언에어가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그 737 맥스 기종 10이죠. 이걸 비행기를 구매한다는 서로 얘기하다가 이게 가격대가 좀 안 맞아서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딜이 깨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싸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보잉이 좀 싸게 안 해주는 바람에 가격 딜이, 안 깎아줘서 예, 딜이 깨지는 그런 모습. 예. 실제 아니,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라이언에어는 좀 더 싸게 구입하고 싶었는데 보잉이 여차여차 해서 지금 그거에 동의 못하다 보니까 그 딜이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에 대한 부분이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모더나는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 부스터 샷에 대해서 약간의 그 조금 약간 뜨뜻미지간한 그런 약간 뭐죠?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뭐 주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모더나 아니면 뭐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티파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사 때문에 주가 3.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키뱅크랑 IB 쪽에서는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시죠? 저 이제 작가님? 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조금 남았는데요. 예. 아, 그리고 매치그룹. 아까 얘기했지만 예, 매치그룹이 예. S&P500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1.5%가 와, 올라가고 있는데요. 편입되면 11%가 올라가나요? 그렇죠. 오. 왜냐면 이제 ETF 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수급적으로 좋아지니까. 근데 예. 이게 끝이 아니고요. 보통 S&P500이 편입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급등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11.5%면 급등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S&P500이 편입되면 11%면 급등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예. 좀 그렇다. 아니, 예. 예.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가 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빠진 기업이 있는데 페리고라는 기업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예. 보여주면서 뭔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네. 누가 예. 들어가면 누가 빠져야 예. 되는 거죠. 그 기업이 그 약간의 의료 관련 기업인데 그 의약 제조업 기업인데 네. 주가가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밀려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개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S&P 500에 50여 개 기업이 기준 미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 예. 언제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예, 예. 때가 됐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시장이 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예. 자 오늘 예,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S&P 500 장 시작 상황을 말씀드릴 건데요. S&P 500은 0.11% 하락이고요. 다우는 0.18% 하락.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0.12%가 플러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이런 현상은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럽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테이퍼링
미국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유럽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고용 쇼크. 예, 예. 테크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똑같은 시장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혹시 많은 분들이 유럽장 보십니까? 축하님 보십니까? 저는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요? 예. 아, 올랐다 떨어졌다? 예, 올랐다 떨어졌다. 닥스 지수가 몇 개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지 아십니까? 50개 아닙니까? 30개죠. 아, 30개, 30개. 30개인데 이번에 40개로 늘립니다. 네네네네. 늘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그 편입이 되거든요. 하나는 포르쉐. 집에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 집에 포르쉐가 있나요? 슈카님 집에. 아, 예, 예. 지하주차장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본부장님 집에 갔다가 봤던 바로 그거. 예, 예. 그냥 집에 처박아오는 차 있잖아요. 예, 예, 예. 포르쉐가 전... 편입이 되고요. 네. 또 우리 그 저 방금 신고 있는 신발 퓨마가. 아, 퓨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편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요번에 닥스 지수의 그 종목이 늘어난 걸 보고 많은 분들, 많은 시장에서 역시 종목이 많이 늘어나야겠다 생각하면서 약간 좀 사실 30개 갖고 시장을 이상했어요. 보면서도 그 큰 나라 독일이 네. 어떻게 지수를 네. 30개 갖고 만드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또 프랑스 깎으 지수도 보통 40개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종목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닥스 지수가 종목을 넓히는 거 보면서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니까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발 상황을 좀 지켜볼 건데요. 실시간 맵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새파란 어떤 새파란 거요? 녹색이요. 네, 새파란 거. 테슬라가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요즘에 의외로 강세입니다. 네. 계속 꾸준히 이게 보면 표가 안 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다음 넷플릭스가 야 넷플릭스 넷플릭스가요 17일 중에서 16일이 올라옵니다. 이유 없이 강한 남자. 예, 대단한 거죠. 네. 사상 최고치는 물론이고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불법적인 상승인데 어쨌거나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난주에 쉬었던 은행주가 간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좋은데 10년물 국채 수준이 1.3 중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 돼서 추워질수록 제가 보기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시 한번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애플은 조금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혀 뭐 아마존도 그 소폭 올라오는 예, 그런 모습. 인앱 예. 결제 뭐 그거에 대한 그 전혀 예. 영향을 안 받네요. 이거 갖고 뭐 택도 없는 소식. 아 그럼 구글도 뭐 우리 한국에서 그 통과됐던 네. 그 갑질 방지법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해 봐봤자. 네. 그러니까 특히 또 게임 회사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그동안 강했던 이 부동산 섹터 리츠 업종이죠. 근데 이것도 빠지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언에어하고의 딜이 깨진 보잉이 조금 1%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쪽은 화이자가 좀 불이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들은 뭐 주춤한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라일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라일리. 네. 일라일리가 강한 이유는요. 원래 이제 바이오젠이 그 알츠하이머병 아두헬름인가요? 네. 그 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승인 받았고. 근데 실제 그 승인 과정에서 바이오젠의 FDA 그 패널들이 뭔가 FDA 직원들하고 짬짬이가 돼갖고 이 약을 억지로 승인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 그 선이 나온 설. 네, 설. 설. 설이 나오다 보니까 유머.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경쟁사였던 일라일리 약이 더 훨씬 더 냉정하게 보기에는 더 좋은 거 아니냐면서 올해 최근에 일라일리 쪽으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시장이 움직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종목 빠질 수 종목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나스닥 쪽에 일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버티기 때문에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약간 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 초반 그렇게 큰 움직임은 네. 없다. 좀 혼조세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고 있는 기업 알리바바 가격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알리바바 173달러 96센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2% 예, 정도. 예. 이제 예. 이거 올라왔자 표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텐센트가 바닥에서 25%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다 올라오는 모습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역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단계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저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뭐 구제하자면은 저 종목이 좀 유력하다. 예, 저는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알리바바에는 잘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만약 한다 그러면 알리바바밖에 없죠.
괜히 작은 기업이라고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니 대표 기업으로 예, 만약에 한다면은 예. 왜냐면 그들은 잠깐 올라오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새서 조를 짜서 보초 근무를 쓰지 않으면 빠져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네. 물려도 실적이 기반한다 종목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 알리바바 외에는 없다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말씀. 알겠습니다. 홈장님 네. 여기까지죠? 예, 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아니 뭐 아, 네. 여기 아니, 앉으셔서 아니, 도와주고 가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전 차가 끊겨서 먼저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홈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글로벌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저 1부에서는 그 중국 주식 좀 오늘 강했죠? 그리고 일본 주식 시장의 오름에 대해서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말씀을 나눴고요. 일본 주식도 어느덧 3만에 다가오면서 과거 버블 이전에 3만 8천 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2부에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가 공동부위라고 겉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개파 싸움, 당파 싸움의 결과이면서 그 안에서 만약에 이런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 중국 경제 아무래도 분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성장이 늦춰질 수 있으니까 이때를 기회 삼아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달리면은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에 위치다 장인젤님이 뭐 많은 픽들 많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S&P 500에 어떤 종목이 앞으로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힘을 더 한 숟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